네, 지금 이 시간 접근 가능한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AS 두 종목 가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올해 참 든든한 종목인데 지난 금요일에 재포착이 된 이후에 12%가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지 현재 구간에서 진단 부탁드리고요. 자, 그린플러스도 수익률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주셨고요. 오늘 수익률 무려 30%가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 두 종목이요. 네, 먼저 알테오젠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실 뭐 이 종목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때도 한번, 7월 8일 날 해가지고 한 4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가 아니죠.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가 오를 것이다.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때 수급을 보자. 모건 스탠리, 그 지수 편입, MSCI,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황미끼가 찍어주는 맥점이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또 하반기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AS 내용, 그거 플러스해서 기술적으로 봐도 전고점 20만 7천원인데요. 이것도 저는 돌파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8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을 거예요. 월봉을 봐도 아직 슈팅이 남아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제4차 산업혁명 중에서 좀 장르가 다른 부분, 농협부문에서 그린플러스를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것 또한 3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 예, 좀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제가 그때 2만 원 정도까지 무난하다. 물론 150원이 150원이 모자라긴 합니다만은 좀 뭐 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N자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시가총액도 한 뭐 1000억 정도는 이상이 돼야 그 적절한 레이팅이 된다 봅니다. 또 주봉을 보아도 역시 계속 개당시 상승 파동 이 종목 같은 경우 2만 원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욕심을 내자면 2만 3천 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알테오젠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플러스 길게는 2만 3천 원까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황맥기를 통해 포착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이 제약바이오주인가요? 좀 생소한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생소하시죠? 바이오가 아닙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소부장 아시죠? 거기서 소재 쪽에서 뭐 숨겨진 알테라 좀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고기능성 실리콘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투명 실리콘 그 점착제를 핵심 그 소재를요 국산에 성공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 분야에 진출해서 또 새롭게 성장 동력까지 창출한 그런 회사인데 이제 그 배터리에서 고방열 소재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유리 충격 흡수 점착제,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전해질 소재. 이제 앞으로 배터리는요, 제가 그때 첨가제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모니터까지 좀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피부 보호라든가 로봇 산업 표면 코팅,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센서, 이런 소재가 다양하게 제 4차 산업에 골고루 이렇게 걸쳐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회사 어려웠는데 금년에는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이게 이제 조주의 단계라는데요. 한 뭐 두 달 동안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한번 점핑이 나왔죠? 시세를 주고 좀 또 N자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차트가 아주 이쁩니다. 그러니까 5일하고 지금 20일하고 병고 이루면서 튕기져 나가는 그런 모습 다이버지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그 구간에서 크게 리스크보다는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고요. 또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에 양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수적으로 봐도 지난번 꺾였던 자리가 딱 만 원이거든요. 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기대되고, 좀 욕심을 낸다면 12,000원, 그 다음에 손절은 7,200원, 61세 되겠네요. 하이셔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네, 전기차 관련된 소부장주라고 하십니다. 한국 바이오젠 목표가 만 원, 길게는 12,000원까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 7,200원 잡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